지금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로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실 텐데, 오늘은 그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 주의 천사라는 제목인데,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사자들이나 또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좀 두려워 떠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몸 상태여서 그러니까 신이나 천사를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두려움의 상징이죠.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늑대와 양과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또 건지고 또 지키려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또 이렇게 양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비추니까 이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로마의 압제하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오니즘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그 소식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또그 지역이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얘기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직접 가서 목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갔던 것은 우리 그 복음서에서 보면 알수 있죠. 먼저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찾아갔고, 또 오늘 목자들에게도 찾아갔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또 나중에 또 태어날 아기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의 그 태어남의 소식은 구약 성경에 대대적으로 또 예언되어 있고 또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목격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 처음 태어나는 걸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건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림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리아와 요셉, 그 다음에 오늘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 또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은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만났고, 또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배 안에 있을 때 서로 만나서 몇 개월을 함께 지낸 그 사건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잔잔하고 조용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또 성탄절 12월 25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나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또 요셉과 그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다 이야기한 것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목자나 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면서 지키고 있을 때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는데 목자들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 예수님이 함께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의 소식을 전할 때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일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할 뿐이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 기어이 교회에 오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한다 해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은 주의 전에 출입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신 우리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목격한 예수님을 전하고 목자들처럼 그렇게 전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을 만나고 나서 또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들을 만난 거 다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직접 가서 보고 목도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에 보면 사람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일에 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깨어있는 목자들처럼 살자. 그래서 자기 사명에 충실히 자기의 그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찾으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소식.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우리 삶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탄절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올해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난과 어려움 또 힘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